너가 원래는 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 사주야. 어? 그냥 네가 참 네 속에는 네 내면에는 있지. 옌벨 이건 뭐 코스프레인지 지라 옌벨 이게 뭐 어, 미친 년인지 있지. 속에도 아니야 100명이고 1000명이 들어가 있는 년이야 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앉으세요. 반가워요. 우리 이쁜 언니께서 오셨네. 자, 우리 언니가 딱 들어오시자마자 네. 제가 일단은 성씨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우리 이제 언니라고 할게요. 네. 소가 보여, 소. 소? 소가 보인다, 너. 맞아요. 소띠예요. 소띠니? 네. 자, 우리가 이제 공인이 있기 때문에 네. 괜히 또 어디 사는지 또 뭐 본명 하면은 또 걔네 또 스토커고 또 지랄들 뭐 또 남자들이 있지. 또 계지랄 네. 자, 이제 상담을 좀 할게요. 자, 올해 스물하고 나는 일곱으로 나는 내가 좀 이제 스물, 이제 엿새에서 이제 새해가 스물일곱이 됐어. 너가 네 팔자가 원래는 양 어깨에 날개를 달아서 네. 너가 원래는 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 사주야. 언변용 좋겠다, 인물 좋겠다, 예면 너가 지금 유튜버라고는 하지만 있지? 야, 실물이 더 낫다. 우리 이거 뭐 구독자하고 이거 보시는 분들 이거 실물이 더 이쁘네. 너가 20대 때 대운이 들었어. 대운이 들었다 보니까 삼재는 치고는 네가 복의 삼재가 됐고, 너도 이 자리까지 오기를 네가 3세 번까지는, 3세 번은 거쳤었어야 됐단다. 그냥 네가 참 네 속에는 네 내면에는 있지? 예면 이건 뭐 코스프레인지 지라 예면 이게 뭐 미친 년인지 있지? 속에도 아니야 100명이고 1000명이 들어가 있는 년이야 네가. 너 장녀구나. 네. 너 장녀구나. 너는 타고난 게 있잖아. 책임감이 좋아. 너 내년에는 50만 명은 찍는다 너. 아 정말? 너 50만 명은 찍는다. 너 100, 야, 너 일본인지? 네. 중국인지? 네가 아시안권으로 다 또 이름을 좀 떨쳐야 되는 운대가 돌았다. 무조건 나가야 되는 운이야. 우리 언니야. 무조건 나가라. 너 50만 명 못 찍으면 나 찾아와. 알겠어? 해서 너 3년 아니면 100만 찍어 걱정하지 마. 너는 있지? 무조건 후퇴라는 게 없어. 후퇴가 없어. 무조건 전진이다. 우리 김씨 언니 전진이야. 해서 너는 남자 조심해. 네 인생에 남자 없어? 넌 남자 없다. 우리 김씨 언니야. 너도 딱 갈 때 되면 있지. 좋은 가정을 만나서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주 마누라가 되기는 하지만은 넌 네 팔자 혼전 임신수가 높다. 알겠어? 혼전 임신수야. 넌 그냥 결혼 안 한다. 너가 연애는 해가지고 꾸리는 하겠지만은 남자 조심해. 너한테 마음에 드는 남자도 없어. 남자도 남자 같아야지 남자지 우리 언니야. 그래? 그리고 시집은 이제 40초반이 나가. 알겠어? 알겠냐고. 40초반이요? 40초반이 나가라고. 시집은 너 42 때쯤이면 갈 거야. 알겠니? 알겠어. 해서 다 둘러다 보시오. 성나다 우리 우리 언니가 내년 해운년으로 다 너 유튜버로는 더 많이 바쁘겠다. 너는 얼굴도 이쁘지만은 뭐 자꾸만 뭐가 몸이 드러내야 되나 봐. 몸이 뭐가 자꾸 드러내야지 있잖아. 뭐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가 몸값이. 뭔 말인지 아니? 너 이제부터 자꾸 TV 불안관에도 많이 나오겠다 내년에. 응? 너 내년에 조금 자꾸 제한이 들어와.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응? 내가 지금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냐? 언니 박수 세 번 쳐봐봐. 그리고 만세 세 번 해. 만세 만세 크게 하라고. 만세 만세 만세. 너 있지? 아주 그냥 아주 파이팅 같은 에너지를 갖고 해. 또 있지? 저녁이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있지? 자꾸만 눈물이 나고 그냥 부모님 생각하면 있지? 내가 이걸 지금 잘하라고 있는 건지. 네 24, 25은 너가 구설이 많았어. 구설이 많았어. 네가 사람한테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가 억울하더라도 그 억울함이 네가 있지. 그 단단함이 있잖아. 일어서서 증조 할머니가 우리 손녀야 너 잘 살았대 너. 아주 내가 꿋꿋하게 있지. 꿋꿋하게 네가 달려라 하니지만이야. 그저 네가 있지. 아주 나이를 같이는 살았었어야 되는데 그냥 달려라 하니만이야. 그저 내가 넘어져도 이럴 수고 넘어져도 이럴 수고 이제는 마음 다시 텐션 잡고 있지? 너 여보
언니 들어. 자, 본인이 좀 한 가지의 어떤 직업이라는 게 분명히 변동이 분명히 들어올 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 춤은 잘 춰. 근데 그렇게 노래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고 유능하진 않는데. 맞아, 틀려. 맞긴 한데, 잘해지고 있어요. 뭐라고? 노래를 잘해지고 있는. 노래를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늘어나고 있어요. 어, 많이 늘었지. 어? I'm a savage. 널 짓밟아줄게. 언니는 노력으로나 만들어지는 이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야. 근데 가수로의 딴따라의 어떤 가수가 되고 차라리 내가 어떤 걸그룹이 돼가지고 뽐내는 것보다는 본인이 앞으로의 어떤 향후의 기운 자체는 남들한테 내가 팔색주의 여러 가지의 내가 삶의 모습이 조금 그려지는 이런 조금 배우의 제안이 또 분명히 더 많아지실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 우리 수련 씨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궁금한 점이 저는 사진 찍는 거나 모델이지. 모델하면 말하는 거. 그렇지. 언변력이 좋다 아까 얘기했잖아. 뭘 하는 게 제일 나아요? 본인은 한 가지 갖고 만족 못하는 애야. 한 가지 갖고 만족 못해. 왠지 알아? 그 변덕이 있어서야. 쉽게 말해서 우리 언니는 있지 잠깐 뜨는 반짝인 별이 아니야. 그냥 언니는 쉽게 말하면은 북두칠성은 돼야 돼. 우리 언니 운명이 자꾸만 어떤 배우, 자꾸만 이런 좀, 불안감에 그렇게 조금 나올 기운이 더 많으실 분입니다. 그쪽에서 조금,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내년, 후년쯤에.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움직이는 역동이라는 게 크다 보니까, 내가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가수, 걸그룹, 이런 애 기운도 있었겠지만은, 자, 움직이는 기운 자체가 분명히 본인은, 네. 제가 보는 적께서 본인은 분명히 배우로 성공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전 남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요? 어떤 남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남자를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같은 계통 쪽에 방송인을 만나신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연애는 하실 기회는 있으시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은 본인이 참 고지식하거든. 조금 사업적인 어떤 기지성을 만날 인연이 들어오실 거고요. 이분이 조금 사업적인 이런 조금 무역 쪽에 있으신 사업가의 인연이 자 나의 배우자를 만날 운명이다. 아시겠어요? 네. 다 모든 게 지쳤다.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형모양처가 되자. 자, 형모양처는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네.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보니까 본인의 기운이, 네. 기운이 딱 보니까 참 심중하고 있지? 꼼꼼하고 완벽해. 아, 그러면 제가 내년에 남자 말고 조심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수가 있어. 배신수? 네. 네. 음력 8월입니다. 음력 8월에요? 네. 속상할 일이 한번 들어오실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세요. 그냥 눈 감으세요. 네. 네. 눈 감으세요. 여자분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그 시기만 조금 잘 판단하고 넘어가 주신다라면은 좋으실 거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잠깐만. 우리 수련님한테 형님이 선물 하나 줄게 있어. 잠깐만 있어봐봐. 이거, 여기 신당은, 이게 성님이 이거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한 건데, 이거 팔찌예요. 염주인데, 악세사리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나무 무슨 염주를 무슨 단주를 달겠어. 이거 차시면서 내 정말 한 가지 이룩하고 싶은 거 있죠? 네. 소원을 하세요. 오늘 이 기가를 하실 때 분명히 이루어지실 겁니다. 분명히 이루어지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박이야. 야, 와, 뭐야. 엄청 예뻐. 잘 어울리실 거야. 피부도 그냥 아주 하얘가지고 한번 차봐. 아우 너무 잘 어울리신다. 지치고 지치면 안 된다. 응? 알겠어? 더 누리고 살아. 백화점 가가지고 몇 백 좀 더 들고, 더 비싼 것도 들고 살아. 아시겠어요? 오늘 몰라. 내가 지금은 본인이 항상 웃고 그냥 앞에서 그냥 카메라 앞에서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쳤지만은 선생님도 오늘 우리 수련님이 이렇게 눈물 이렇게 젊으신 분이 또 이렇게 눈물 흘리고 하니까 선생님도 마음은 아프지만. 자, 이 눈물은 있잖아. 또 시작이야. 네. 또 스타트야. 아시겠어요? 네. 네, 화이팅 하시고, 승승장구 하실 겁니다. 대박 나십시오. 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